너무 쉽고 흔하게 쓸 수 있어서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평상시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컵을 사용하면 물을 아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양치해요? 하죠. 학교에 양치컵 있어요? 없죠. 물을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잠그진 않고 그냥 틀고 이렇게 계속 틀고 그냥 당장 가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실천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이 습관이자 일상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봅니다. 지난주 양치를 하면서 물컵을 사용해 물 절약 습관을 보여주었던 아이들 기억하시나요? 한 6살 때부터 컵을 받아서 물을 썼었던 것 같아요. 아, 컵이 많아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아니요. 물을 이제 틀어놓으면 그 이제 그 이제 물을 이제 할 때 양치 이제 뱉어야 되는데 이제 받아야 돼서 이제 컵에 받아서 이제 쓰게 됐어요. 뭐 아이들에게 따로 그러면 물 절약 습관 뭐 이런 거 교육 가르쳐 주시는 게 있을까요? 물 수도꼭지 좀 잘 잠가라 정도? 그리고 양치컵에 물 받아서 쓰고 그 다음 세수할 때도 물 이렇게 함부로 틀어놓지 말고 이 대야도 있고 이제 그 세수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 잘 받아서 쓰라고 하는 정도 하고 있고요. 평소 물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엄마의 교육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이런 물교육이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가 높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게 환경교육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제주의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제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물이 어떤 순환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를 아이들이 이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물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흥미롭고 즐겁게 이루어집니다. 저런 교구나 놀이 활동을 통해서 물이 그냥 내가 먹고 그냥 써서 버려지는 그 단계 이후의 단계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물들이 다시 하수종합 처리장으로 가고 다시 또 나에게 이 물이 돌아온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자기가 물을 버릴 때에도 아니면 물을 뭐 사용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 교육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해집니다.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그 물이 순환한다는 게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우리 친구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있어요? 네, 앞으로는 이제 물을 팔팔 틀고 하지 말고 물을 잘 잠그고 물을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치할 때 수도꼭지 잠글 수 양치할 때 수도꼭지 잠글 수 있고 또? 저희 엄마는 그냥 쌀뜨물로 물 끓여요. 그 엄마가 물 끓일 때 뭐로 끓인다고요? 쌀뜨물이요. 쌀뜨물? 네. 그래요? 그 친구 쌀뜨물로 엄마가 왜 끓인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을 아끼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친구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도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도 절약해야겠다는 생각?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절약해요? 저는 양치할 때 물 끄고 하고요. 제주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사실 초등학교나 어린 친구들은 그 물의 어떤 그런 문제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은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물의 자원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이 돼야 몸에 밴 실천으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대상의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주 물의 소중함을 담은 책도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와 어르신들의 물 이용에 대한 구술사랍니다. 저희가 원래
그 서귀포 물 이야기 책자도 나왔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위한 동화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계속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러함으로써 나중에는 시상식이나 공모전에서 모든 도민들이 다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도민이나 여러분들이 물 절약의 생활이 확산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 이야기 책과 동화책 2천여 권은 도내 110개 초등학교와 관공서 등에 무료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의 그 생명수인 지하수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쉽게 전급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저희가 첫 번째로 물 동화책을 개발 발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게 어떤 것들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모델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상은 제주도에서 지하수 관련된 일을 하는 지하수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모델링은 지하수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예측하는 데 이용되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소중한 제주의 물을 다루는 전문가들인 만큼 열심히 교육에 임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지하수의 오염 방지와 보전을 위한 최일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그 현장에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적인 자료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런 예측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면서 이제 현상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지하수를 보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뭐 이번에 배웠던 뭐 오염 추적 같은 거를 뭐 활용해서 좀 더 뭐 오염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뭐 세부적으로 예측해서 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숲을 찾았습니다. 바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물환경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랍니다. 한라산과 지하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도에 내리는 비가 한라산을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침투되는지 함영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을 길어갖고 빨리 걸으면 물이 다 엎질러져.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물어먹을 보면 이렇게 주둥이가 굉장히 작았어요. 이 돌길이라 물이 많이 엎질러지고 위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빨리 걸으면 물 다 엎질러져. 자, 지금부터 각자의 통에 물을 기릅니다. 시작! 작은 그릇에 물을 담고 천천히 걸어가 2리터 물병 하나를 채워보는데요. 말처럼 쉽게 채울 수 없을 것 같죠? 지금은 이렇게 수도만 틀어도 물이 이렇게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물을 이렇게 떠날르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그맣게 용기를 만들어서 물을 떠서 물항에 담는 그런 실험을 쉽게 이해하게 놀이로 진행을 한 겁니다. 가족 프로그램인 만큼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게 쓰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모르는 부분을 많이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네.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느끼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각계각층 모든 이들이 물의 소중함을 알고 느끼게 하는 꾸준한 물 환경 교육과 실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중한!